조선 10경 전남제 1경으로 손꼽히는 화순 적벽에서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31번째를 맞은 적벽 문화제에 배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풍 같은 계엄괴석이 호수를 벗삼아 우뚝 솟았습니다. 절벽 곳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한 폭의 동양화입니다. 중국 양쯔강 적벽에 못지않다며 이름 붙여진 전남의 화순 적벽. 이처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서 적벽의 아름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벽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선조들의 삶과 풍류를 재조명하고 지역민 관광객들과 함께 축제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30회 적벽 문화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신제 최산도 중종 때 김효사의 유배가 되어서 이쪽 적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동안 그 적벽에 생활하시면서 많은 시인 묵객들이 묵어가면서 그 적벽이라는 곳을 우리 최산도 어르신께서 적벽이라고 중국의 적벽과 버금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명을 하셨고 좀 더 차별화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5개 부분, 16개 단위 행사로 해서 이틀간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보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시고 맛있게 보다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기분 좋게. 특히 이번 행사는 제1회 적벽 문화제 국악 경연대회와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적벽 문화제 101장 대회, CNB 전남방송 주관으로 각 마을별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노래자랑 대회에서는 15개 마을,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자리해 축제의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아름다운 적벽을 배경으로 열린 축제 한마당, 수려한 경관과 옛 정을 나누는 소중한 문화축제의 장으로 발전되길 기대해봅니다. CNB 뉴스 배지윤입니다.